이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교회에 남은 무리에 가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늦은 비의 주자로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헨리 참목사님 초청해서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 이 사실을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참 너무 웃기네 할지 모르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이 셋째 천사 기별로 시작됐습니다. 아십니까? 1844년 대재림운동 이후 시기적인 것은 명확하게 예언으로 열어주셔서 알게 되었지만 사건적인 부분은 감추어져서 아직도 개봉되지 않아서 그 시대에 오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셋째 천사의 빛이 이 땅에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소 진리가 열리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의 속죄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 땅에 알려야 했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고 온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블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와야 준비가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이 기별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속죄를 받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큰 외침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성소 진리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 구속사업을 마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알리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이 교회는 재림운동을 해야 됐었고 재림운동은 셋째 천사 기별로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늦은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와 늦은 비가 합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교회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가져야 할 기별과 우리의 신앙과 품성은 셋째 천사가 주는 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는 길은 딱 한 길,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따라서 가는 길, 이게 방중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는 앞길에 계속해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을 앞에서 비추시는 분이 주님이셨고 그 빛은 방중소리였다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러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 계속해서 들은 말씀처럼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네, 그분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걸 이번에 여러분 꼭 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번에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강한 역사고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굴복되고 자기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 그것밖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번에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십자가의 경험, 번제단의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빛을 따라 계속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지성소까지 인도를 받는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거듭남의 경험부터 일어나야 성화가 되는 것이고 성화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단계의 신앙 경험이 세 천사 기별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분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아무도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너전비를 받을 수 없다. 그 왜 그러냐면 밭에 씨가 들어가야 그 씨가 나무를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익히는 너전비가 필요되는 거 아니겠어요? 씨도 안 들어가는 떼짱밭에 너전비가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야 되죠. 그게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이게 번제단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늦은비가 온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 하늘에 생하는 조사심판장에 보면 우리의 품성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이 드러날 때 죄가 도말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 진리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 성소 진리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사랑이 제 가슴에 와서 닿지 않고 끝나버리니까 그냥 성소로는 공부하고 끝난 거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성소 공부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들 참 진지하게 공부하시는데 공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공부로 끝나지 마시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성소를 통해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봉사를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연합회장님에게 이 집회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 이 기별이 죽어버리니까 온갖 이슬이 들어와서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교회의 그늘 한 점도 마귀는 드리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이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 소중한 현대기별인 하늘에 생하는 조사심판의 속죄 사업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눈을 감기고 있는 이런 오류들이 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 재림신앙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흔들림이 왜 오는가?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지도 아니하고 이걸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오류가 와서 이것을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쓰레기더미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다시 연구하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슬을 통해서 깨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도 깨웁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나가면 기별을 기다리고 준비된 자들은 받고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이게 또 시험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이 소중한 현대 진리가 되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소중한 시기에 이 소중한 기별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초보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집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번 1월달 사경회 교재를 바로 이 성소진리 바로 조사심판에 대해서 교재를 가지고 이번에 사경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각 합회가 교재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해랍니다. 각 합회가 결정하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때에 우리 재림교회가 다시 우리의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기별에 우리가 기초한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번에 다음 1월 달에 사경회 교재가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다룬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또 사경회의 교재를 읽고 배우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계속 설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은 반복해서 이 시대에도 외쳐지면서 셋째 천사 기별로 마감할 것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1844년 이전부터 전해지면서 1844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첫째와 둘째 기별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따라가는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기별과 성화되는 기별과 완전하게 되는 이 기별은요 함께 가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단계의 기별을 하나의 복음으로 해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이게 영원한 복음인가?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 지금 마감되고 있는 이 지성소 사역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구속 사업을 마감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선해야 되고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아니다. 맞아요. 아멘 맞아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맨날 그거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이번에도 왜 이리 못하네. 뭐, 김장 담궈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봉사하니까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냥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한테 무릎 꿇읍시다. 늦은 빈덕이는 언제 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이 내 안에 씨가 들어온 것 같은데 오래전에 내 안에 이 생명의 씨는 들어왔는데 이걸 잘 못 기르고 자꾸 잡초가 나가지고 이거 자꾸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금 연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누구한테 그랬어요. 저 딱 저거 아닌데 하는 거 보면 이 꼴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아직 안 되겠구나. 저게 안 올라와야 돼. 저런 걸 봐도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당연한 걸 왜 저럴까 하면 확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하 아직도 이게 자꾸 밀고 오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제가 늘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품성을 이제 이 열매가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가 좀 연결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연결게 이제는 좀 늦은 비를 부어서 좀 연결게 익혀가지고 좀 완숙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비는요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정. 씨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자라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늦은 비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지성소 사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면 자꾸 오겠지. 여러분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늦은비는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온다는 걸 아시고 곡식을 추수하려면 씨를 심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시죠? 아멘. 네. 씨를 심어야 됩니다. 씨가 들어가서 나서 열매가 맺혀서 익어가야 완전히 추수하기 전에 늦은비가 와서 고정을 해주죠. 완전하게 익혀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완전하게 익혀서 온전하게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하고 내가하고 똑같은 열매, 들어간 씨하고 나중에 열매 달려오는 씨하고 열매하고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추수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씨를 받았으니까 그 품성이 연결어져야 예수님이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단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뺏어가시려고 구원해가시려고 찾아가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씨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 이건 다른 종자가 섞이면 안 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에 씨를 심었으니까 그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잖아요. 이 심고 키우고 거두는 일에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입니다. 비.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번에 배운 성소 진리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는 해야 되는가를 조금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자기들이 연구를 해왔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제 질문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내용은 전부 예언하신 찾아보면 나온다고. 좀 다 읽어주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 틀렸다 하지 말고 아, 아직도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짧아서 참 애석하게 마치는데요. 저 기회를 더 듣기를 원하시면 지금 유튜브에나 우리 BBIB 들어가면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영어로 듣기를 원하시면요 저번 홈페이지에 가면은 더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연구한 거에다가 목매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빛은 다양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거 다른 사람 깨달은 걸 보완을 하면서 빛은 더 밝게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헬리천 목사님이 저렇게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만 아마 내일 모레 가면 더 밝은 빛으로 또 갈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매일 빛을 받아서 정오의 태양처럼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은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차단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걸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한 사람에게 전부의 기별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각자가 반짝반짝 받은 빛들을 서로 모아서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내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별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청중하는 마음으로 누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는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그분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헬리천 목사님 기별 들으니까 참 좋다. 나는 이 기별에서 굉장히 많은 빛을 봤다. 그러나 이걸 자꾸 헬리천 목사님의 기별이라고는 하지 말라. 그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얘기를 할 때는 헬리천 목사님 헬리천 이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과 연의 신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빛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들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신앙은 내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이번에 은혜 받고 듣고 좋아하지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내가 읽고 연구하고 씹어 먹어서, 아, 이게 헬리차의 기별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킵니다. 아멘. 여기서 거듭나는 경험 일어나요. 이번에 여러분이 이 성소 진리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또 여러분이 이제 집에 또 교회 돌아가시면, 아이고, 저 헬리차 목사님 여러 기별 은혜 쓰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거 안 전해주지?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가가지고 조금 머리 덮고 뭐 갖고 다 된 것처럼 떠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기별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무너지는 기별입니다. 아, 네. 내가 깨지고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기별인데, 이거 조금만 아는 지식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만나는 이거 아는 것처럼 다 된 것처럼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가서 제발 잠잠하시고 여러분이 내적 변화를 가마력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핍박을 자초 안 합니다. 티내지 말고 내부를 성화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열매를 보고 저게 참 종자가 들어갔구나, 저 예수님 씨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발 교회 가서 우월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들어가지고 끼 조금 뚫렸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요거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시면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부탁받은 내용입니다. 제발 재림집회 갔다 오는 사람들 교회 와서 잘난 척 좀 하지 말라고, 목사님 설교 은혜 없다고, 목사님 설교 못 듣는다고 그런 교만 갖지 않도록 좀 그것도 교육시켜 보내라고. 네, 진짜 부탁받은 거 여러 목사님한테 부탁받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재림집회가 점점 부흥되고 발전되고 운동으로 일어나려면 이 기별 자체가 나는 죽어지는 기별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사람이 제대로 기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셔서 그냥 엉벙덤벙 하다가 넘으십니다. 이제 조용히 말씀 연구에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홍순호 선교사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고 있다고 계속 저에게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다 우리가 공감하는 죄 아닙니까? 예, 저분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 아닙니까? 다 우리가 공감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좀 모여서 정말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베델 수양원이 한 달 내내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환자들을 3주, 한 달에 3주를 하고 1주를 우리가 이 재림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의 준비를 위한 집회를 하자.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직원들하고 인원이 돼서 오늘 아침에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뒤에 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 여러분 바쁜 거 그냥 제껴놓고 오세요. 아멘. 그리고 이걸요 평일에 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더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지금도 다 가셨잖아요. 지난 안식이 되니까 여기 사람들 꽉 찼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가셨잖아요. 이 평일에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평상시 자기 일을 놓고도 올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 오늘 직장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안식일 예배를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집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봉사 부분에 차질 없이 미리 다 만드시고
여러분이 좀 이런 집회를 오셔서 함께 우리가 가슴을 열고 같은 빛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가면 교회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와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걸 교회 가서 성령의 사랑에 불러서 불을 자꾸 붙여나가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여기서 그 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라고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베델에서 시간을 떼서 한 달에 한 번씩 몇 분이 오시든지 이걸 좀 해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 또 초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시작된 불쏘시개 다락방 기도 아침에 기도 모임 이것은 점점 기도의 불이 붙여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여기 일어나서 요즘에 하셨습니까? 여기서 계속 하셨지요? 이걸 집에 가셔서도 하시고 이 소식을 주변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걸 좀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주제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그 주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소그룹이지만 모이면 이제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제가 그 기도의 제목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도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시작한 이 기도 모임 꼭 좀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연구로 부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응 운동에는 이 기도와 말씀 연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 친교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 교회와 가정을 깨워나가시도록 그래서 우리 불쏘시개 다락방 이 예, 너저히 성령을 이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평신도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하시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영적 말씀 교제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영적 친교가 이 부부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 말씀을 놓고 서로 해결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우리가 부부간에 할 수 있는 사람 최고로 결혼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영적 친교할 상대가 부부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옆에 누구든지 자식이 또 좋아요. 자식도 안 되면 예, 교회 내 교회가 안 되면 저 다른 교회라도 이 말씀으로 갈급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세요. 그러면 서로를 외롭게 신앙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을 서로 도우고 북돋우고 불을 붙여서 함께 좀 가도록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가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영적 친교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지금 그 리더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 현지에서는 잘하는데 밴더에다가 이거 소식을 안 전해가지고 까딱한 밴더가 죽게 생겼어요. 네, 우리 밴더에 보면 한 4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리더들이 그냥 가만 보면 현장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밴더에 그런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밴드에서도 영적 친교가 일어나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사람과도 교제하지만 밴드를 통해서도 또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나아가는 길 우리가 이 모이는 모임 계속 이제는 카톡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할 거기 때문에 이 소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 데스크에 등록부에 좀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임으로 같이 연합하고 싶은 분들 누구든지 좀 전화번호를 줘서 등록을 시켜 주시면 그 번호가 있는 만큼
이제 이런 정보들을 계속 보낼 수가 있고요. 재림신문에 한 번씩 나갈 수가 있지만 제일 빠른 것은 이 카톡을 통해서 연결하니까 여러분이 좀 조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스마트폰을 좀 구입하셔서 네, 저는 이게 안 보여서 그걸 사용을 못해서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몰라요. 요즘은 전부 그 정보가 그쪽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온갖 쓰레기도 들어오지만요, 하늘의 기별도 그걸 통해 나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복음들이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우리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나가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카톡을 통해서 전부 전달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구입을 하셔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 또 그런 친구를 많이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노력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